정아 이제 술 좋아하잖아 사실은. 네. 그 취했을 때 그 네. 특유의 어떤 버릇 같은 것도 다 알겠네. 예. 네. 일단 정말 휘어요 사람이. 휜다는 게 어떤? 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 왜냐면 그러니까 서서 단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앉다가 이제 취하면 막 완전 이렇게 꺾여서 정말 이게 제 시선이 언니로 훑게 돼요. 자연스레 눈이 급경사가. 아니 그래서 인터뷰 때 그렇게 표현해 몸에 굴곡이 급격하게 경사죠. 뭐 이런 경사가 심해져요. 경사가 심해지고 이렇게 더 워킹도 이렇게 막 이러면 그러니까 애교를 부리세요. 그치. 아니 원래 애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술 먹으면 이렇게 조금 완전 업되는 스타일이야. 막 웃음 많아지고 뭐 스킨십 많이 해주시고. 그럼 이나 누나 술 버릇은? 난 못 봤어 술을 취한 모습을.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고 있어. 오늘이 날이네요. 오늘이 날이에요. 근데 이나가 약간 술도 못 마시고 이러면서 되게 또 야한 소리는 되게 잘해. 되게 음담패 잘해. 네, 맞아요. 역시 작사가.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어떤 거요? 아 그럼 맨정신에. 네, 그 사람들이 되게 거예요? 내가 그날 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정신에 저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오 지금 여기는 약간 진짜 표현의 달인. 표현의 음담패설과 정말 짐승적인 음담패설. 정나라함. 거치지 않는 음담패설과 문학적인 음담패설. 아 오늘 정말 대결이 생기적이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이 입을 모아 게 신동엽은 그 하나도 안 기분 나쁘다고. 진짜 그게 탤런트신 것 같아 진짜. 대한민국의 유일까지 나왔어. 유일해요. 되게 사람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 하는 그런 멘트가 있는가 하면 되게 유쾌하게 재밌게 유쾌해 유쾌. 피카소가 다작으로 유명하거든. 굉장히 유명하지만 네. 하지만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고 잘 됐을 때 어떤 백작 부인이 그림을 해달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렇게 그랬는데 한 2, 30분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뭐 성의 없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2, 30분 만에 그리기 위해서 한 몇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나는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이 와, 사람들이 비호감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위해서 중3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세카소네요. 오오오 섹시한 목소리였네요. 세카소 섹시한 농담을 워낙 잘하시니까 카메라 있다는 거 생각해야지. 자. 뉘앙스가 야하다. 야할 수밖에 없지. 진정한 대한민국의 색카소. 그래, 색이라고 하는 게 섹시한 섹시나루도 답이 나왔어. 어, 섹시나루도 다빈치 나왔어요. 역시 작사가. 다 갖다 붙여 세켈란젤로 이러면 다 갖다 붙여. 세켈란젤로. 야 대단한데. 우리 그러면은 뭐 내가 볼 때 정아 지금 살짝 여기서 왜 술을 안 주시고.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따라만 놀까요, 그럼? 네. 아주 비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도현. 그러니까. 어떻게. 누나, 소맥으로 가요? 아니면. 뭐니까. 그럴까요? 내가 타면 안 돼? 오. 내 비율을 보여주마. 어, 궁금하다. 근데 뭐, 특이하진 않은데. 아니, 괜찮아요. 오. 야 이거 자랑해야지 친구들한테. 나도. 와 엄정아 누나. 엄정아 비율. 소맥 말아줬다고. 이번에 이나 누나 건배사. 내가 할까 엄정아. 그럼 정아 누나. 이나를 위하여? 이나를 위하여. 아, 아름답게. 이나를 위하여. 오 좋다. 오. 역시 언니 가사 쓰더니 좋아. 스스로 감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나를 위하여. 나는 이런 게 궁금해. 히트 친 게 많으니까 히트곡들이 막 나오면은 그때 어떤 느낌이야? 일단 가수 입장에서는 뭔가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들어갔는데 내 노래가 나오고 있으면 그만큼 노래가 반응이 좋았던 때니까. 그쵸.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들어가면 막 일부러 막 퇴사 트는 데가 있고 그건 좀 불편하고. 엄청 하셨다 갑자기. 메들리 틀고 틀어. 그럼 막 계속 메들리가 워낙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무뎌질 것 같기도 네. 하고. 연기만 계속하고 있을 때는 노래 들으면 좀 울적해질 때도 있어요. 아, 또 이거는 일반 가수들하고는 다른 포인트구나. 연기를 계속하는데 언제든 내도 상관은 없지만 누가 막 내라고 강요하지 않는 시기에 그럴 때는 이제 내 노래가 나오면 좀 울적해질 때도 있고
좀 슬플 때도 있고. 내가 노래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예전 같. 예전에 그랬었지. 그랬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정말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아 우리 같이 했던 팀도 너무 보고 싶고. 그게 진짜 지금은 너무 지겹고 막 이런데 지나오고 나면 너무 그리워지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이제 밖에서 내 음악이 나왔을 때 이제 듣고서 집에 와서 다시 다 찾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 지겨웠던 그 스케줄들이 막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나는 그럼 가수는 그렇다 손쳐. 이나는 어떤 느낌이야? 정말 아무리 이거는 일을 오래 해도 나오면 너무 일단 너무 좋고 그 뭐가 제일 좋으냐면 그냥 그렇게 막 부르면서 즐기고 있고 그럴 때보다 그냥 거리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 지금을 기억할 때 그 노래가 BGM에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옛날을 그렇게 기억하니까 그게 너무 짜릿해요. 난 조용필 선배님 걷고 싶다 듣고 더 이나한테 반했어. 근데 언니가 SNS에 올려주셨거든요. 너무 좋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SNS에서 해주는 칭찬이거든요. 아 진짜? 이거 전형적인 관종인데요. 임정욕구의 화신. 예를 들어 야 이나야 너 노래 너무 좋고 너무 잘 썼다. 이 칭찬보다는 말 없이 SNS에 김이나 최고 샵 김이나 샵 김이나 샵 작사가 샵 소통해요 마파래요 그래서 좋아요 마파래요 태그하고. 네. 그러면은 정아 언니는 그 노래 가사가 가장 좋으셨어요? 이나 작사. 그리고 박효신의 숨. 뭔가 마음을 만지는 느낌. 그리고 아, 누나도 시인이다. 가슴을 만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 마음을 만진. 같은 말이지. 뭐, 제 가슴 만지는 것도 야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아니지, 가슴. 마음이 가슴. 마음이 가슴이니까. 나도 여자 볼 때 어딜 제일 먼저 보냐면 나 가슴 본다고 얘기해. 따뜻한 가슴. 왼쪽 가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온도를 재시겠네요? 온도를 어떻게 재세요? 온도를 재. 그냥 따뜻한 가슴. 본다고 보여? 형이 무슨 카메라가 달린 것도 아니고? 저도 중심이 서 있는 남자가 좋거든요. 그치? 브라보! 야! 어, 오늘 역시! 야! 가슴이 따뜻한 여자. 문학적! 중심이 문학적! 어떤 19금 드립과 아니 19금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자기 중심이 뚜렷해야 돼. 나는 이상해 노래 들으면 가사를 잘 못 들어 이게. 얘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해가지고 맞아 되게 노래 되게 잘해요. 아 막 악기 못 썼는지 이런 걸 되게 관심이 많은데 달팽이관이 통통해서 그래요 형. 달팽이관이 통통해서 달팽이관이 통통해서 그래요 형. 달팽이관이 통통해서 이거는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내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사실이면은 정말 고마운거 아니면 네 달팽이관을 내가 뽑아가지고 맛있게 한번 무쳐먹으면 이 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누나 내가 야! 아이고! 옛날에 어렸을 때 건달 형들 하는 욕 같았어. 아, 제 달팽이관에는 이적혁이랑 진표형이 살아서 그래. 어머 어떡해. 근데 병원은 가볼게. 쪘나 안 쪘나 네 달팽이관을 아주 미추를 주목하고 있어라 아주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렇게 듣는데 가사가 이렇게 그냥 여기 막 갖다 꽂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원래 노래가 너무 좋으면 한 일주일 동안 그 노래만 듣겠다.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꽂혀가지고. 아 이 노래는 노래 듣다가 운 거는 이게 몇 번째 안 돼. 가사가 좋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해내는 몫인데 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가수가 한 몫이에요. 아 표현을 겸손하셔. 아 진짜요. 제가 우는 건 내 책임 아니다. 아 아니 그 정말 왜 울고 자빠졌냐. 조용필 선생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게 아무리 울고 자빠졌지. 그것도 진짜 멋진 말이다. 왜냐면 뭐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석하고 이런 건 자기 몫이니까. 맞아. 이선희 선배님이 그대를 만나 했으면 안 울었어. 만나 한단 말이야. 거기 막 그 만나를 만나가 아니라 맛이 난다로 알아들으신 건 아니에요? 맛이 난다로 알아들으신 건 아니에요?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 내가... 아이고 아이고. 자, 갈... 예, 나팔 불러고 그러. 야, 너 여기 이거 먼저 집었자. 아니야. 에이, 아 이렇게 하면 기차 출발하자. 자, 기차 타고 기차. 아, 야, 고 여행 가라. 이러면 소리가 더 잘 나지. 예, 그럼요. 내려놓으세요. 귀여워. 어, 뒤집어 들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 예, 쏟아져 술 쏟아져.
우와. 진짜 아, 맛있겠다. 리필 돼요? 네. 와. 게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많대요, 이거. 더 드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게와. 네 입장이다. 너무 맛있어. 이거 해설도. 그러고 보니까 누나가 더 선배고 언니인데 어떻게 보면 결혼 선배는 이나 누나가 더 선배인 거잖아요. 누나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11년? 근데 난 이나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막 소극적일 것 같잖아. 술도 안 마시고. 나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회사에서 만났는데 남편을 먼저 만나자고. 어? 언니가 먼저? 나 당신 마음에 들어요. 와. 그렇게 얘기하고. 완전 카리스마 있다. 멋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여자 사원들한테 이제 쟤는 내 거야. 이제 쟤는 내 거야. 우와. 진짜. 먼저. 진짜로. 대방형. 내 남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 짱이다. 난 그거 너무 부러워. 저는 대리였고 저희 남편 팀장이었는데 팀장님 팀장님부터 저랑 사귀어요. 아니 팀장님 아니라고. 팀장님 오늘부터 1일 내 마음속에 저장. 팀장님한테 이나 누나가 나한테 갇혔다. 오 마이 갓. 그래서 어떻게 근데 되게 한 같이 한 1년 일하는데 근데 이게 일하면서 모셔본 내 상사 중에 가장 존경스러웠어요. 상사님 네, 저랑 사귀어요. 섹시하죠. 이현님 무조건 드라마. 그래서 아니가 어떻게 나같이 보이지? 완전 연하 보이셔요. 뭐. 나처럼 보이는데. 오늘 나 너랑 똑같잖아 머리가. 좀 있으면 너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원래 한 눈에 딱 좋아서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였는데 1년 지나서 좋아진 건 처음이었어요. 지켜보다 아, 오래 봤는데도 네. 오래 보다가도 남자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구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안 받아 이렇게 약간 농담 농으로 이렇게 툭 쳐내는 그 기분 아시죠? 딱 이렇게 쳐내는 철벽을 치셨네 그 그렇죠 철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한 거죠. 이쪽에만 하니까 안 먹히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나 우리 팀장님을 6개월 안에 사귈 거야. 나 우리 팀장님을 6개월 안에 사귈 거야. 두고 봐 하면 막 그래, 웃죠. 근데 그게 사람한테 주는 암시 효과가 있거든요. 고려를 자 그러니까 상상은 하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 내가 그럼 얘랑 집에 가서 누우기 전에 그 자기 전에 그거 무서운 거다. 와 누나 연애 완전 고수네요. 난 내가 좋아도 그거를 먼저 어필을 못하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잘 못하지. 예 그러고 나서 조금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사귀다가 프로포즈는 남편이 했어요. 결혼하자고. 와 진짜 위너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낸다라는 게. 야 그때 좀 더 재밌게 아마 결혼 아닌데 미안해요. 나 너무 농담. 저기. 웬일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정아 정아 좀 연애 스타일 약간 답답할 수 있거든.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누가 봐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고 주위에 남자 많을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순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진짜 아니 모르고. 근데 정말 겉으로 보는 거랑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어필을 안 하니까. 그럼 언니 먼저 대시한 적이 없으시겠어요? 먼저 대시한 적은 없어. 또 닐촌의 꿈이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먼저 대시하는 남자가 좋긴 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성향이.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것 같아. 정말 내 스타일 아닌데 먼저 대시하고 막 나한테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어필하면 좀 흔들려. 성향이에요 이게. 딱 그래, 성향인 거야. 근데 굉장히 내가 옛날부터 항상 좀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만 내가 먼저 대시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그 상처 때문에 못한 거거든. 그렇지. 근데 상처를 안 받으면 돼.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는 좋은 사람조차 없어. 아니 누나 근데 남자의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이나 누나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언니는 거죽 하나는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시각적인 거. 이 써 문드러진 거. 아니 그렇게 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 생각했던 사람이랑 너무 사랑에 빠진 적이 많아. 그냥 어떨 때는 만나다 보니 이 사람 새로운 면을 알게 돼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차에서 음악 트는 게 너무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다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개팅을 만났는데 이거 되게 웃기 재밌는 얘기였는데 스펙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날 픽업을 하러 왔어. 그러면 차를 픽업을 하러 왔으면 사람이 나오면 밖으로 나와서 서서 기다려 문을 열어주든지 그래야 되잖아. 잠깐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차에 탔는데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탔는데 혹시 투자 얘기예요? 어, 얘기했지. 아 무슨 투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아, 거기 뭐. 그러면서 동호대교 건너오면서까지 그 레스토랑까지 그렇게 막 하면서 끊더니 아 엄정아 씨, 제가 또 TV를 또 자주 안 봐가지고 지금 벌칙 아니었어요? 잘 몰라요. 내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내릴 수가 없어서 약속 장소까지 갔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해요? 막 이러는 거야. 로봇 청소기 간다 이거. 전 밥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난 정말 밥 잘하거든.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유아적이어서 그렇게 했을 때 먹혔던 적이 많았던 거야. 투자 얘기를 혹하고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그래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좋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거야. 수법이네요. 그럼. 그래서 아, 난 지금 갑자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러고서 황급히 나왔지.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역시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런 만남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해서 만날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가는 상대를 만나기로.